빡센데? 예? 야 이거 애매하다. 응원해주고 싶은데? 이걸 먹으면 회복이 되거든. 방어? 방어 방어합시다. 야 되게 쎄. 장난 아니야. 물약을 한번 줘야겠는데? 하나밖에 없네 이것도? 오씨 한 번만 참자. 야 레벨업 할 수 있잖아. 설마 죽겠어? 우와! 어 잡았다. 어 다행이다. 그 꼬마가 이미 죽었으면 좋겠군. 지옥에서 만날 수 있게 말이야. 가까스로 잡았다. 가까스로. 팔맥이 뭐야? 팔맥? 맥이 뭐지? 어, 엄청 공격당했는데? 이게 아까 그 녀석들 아니겠지? 화살은 못 집네요. 이쪽 한번 먼저 가보죠. 어 역시 여기도 있었어. 어 이봐 내 말이 들린다면 그 얘기만은 꼭 털어놓고 싶었어. 뭐니 너? 뭐하는 놈이야? 아 저 위에도 아이템 있다. 지금 육포 하나가 엄청 소중해. 전투가 생각보다 빡세. 애들이 꽤 세네. 국내산 육포를 발견했습니다. 다 죽은 거지? 어 죽었다. 아니 저기 까마귀가? 저 사람도? 에비바디 세이 죽었다. 어? 아까 그 녀석 아닙니까? 저 투구순에 있었는데? 죽었다. 오! 깜짝이야. 뭐지? 심한 데미지를 입었다. 시간은 훌륭한 스승이지. 제자를 전부 죽여버리는 건 애석하지만 말이야. 어 끝판왕인가? 저 노루는 뭐죠? 저 고라니는 뭐야? 너무 귀엽잖아. 심지어 저 꼭지도 있어. 반갑다 씹새끼야. 어이 세상에. 어이 제가 욕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입에 착 달라붙지 않는군요. 다시 만날 인연이 있었던 모양이군. 우리가 꼬맹이였던 시절을 기억하나? 어? 설마 그 농구 골대 있던 아까 그 초반부? 나는 생각이나 아주 즐거웠지. 그때 생각만 해도 내 심장은 즐거움에 요동친다. 칼쑤기 속에 너의 대가리를 쳐 넣었을 때 말 이렇게 꼬이지? 쳐 넣었을 때라든가 말이야. 보통 같으면 널 죽이고 가진 걸 몽땅 털어버렸을 거야. 하지만 난 너를 좋아하니까 브래드. 재미 좀 보자고 내게 선택권을 주지. 노란 옷 입은 네 친구의 목숨을 내놓을래? 아니면 토토님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갖고 있는 모든 걸 내놓을래? 야 친구의 목숨과 내가 가진 모든 거? 테리의 목숨과 당신의 소지품. 어떻게 목숨을 줘? 내 모든 소지품을 준다. 재미없구만. 탑이제 얘기하지 마십시오. 좋아 얘들아 후딱 벗겨라. 여자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내 고관 재미 좀 볼 생각에 근질근질하다고. 자 이제 가자. 모든 소지품을 빼앗겼다. 어흑? 어흑은 뭐야? 너 꼴이 말이 아니잖아. 괜찮아 친구?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우린 트럭에 치였어. 얘 친구들 몇 놈이었는데 이제는 괜찮을 거야. 처음엔 다리가 나가더만 이번엔 이건가? 넌 흉조야 흉조. 널 만나서 그래 얘를. 좀 못생기네. 그때부터 다 꼬였어.
만날만 같아. 괜찮아, 혹시. 난 신경 안 쓴다. 난 당신이랑 같이 다니는 게 좋거든. 숨겨왔던 나의 소중한 기억 모두. 아, 지나갔던데, 저. 별거 없네요. 바뀐 게 없네. 내게 줄게. 아, 왜 내려와? 올라가, 임마. 커밍아웃인가? 어허. 어허! 복장이 터졌어. 저도 횡스크롤 축구는 저 원래 축구 게임 요거 전에 뭐죠? 투더문 해본 게 다인데. 야, 이 혹시 명작이라고 해볼 만한 게임들은 뭔가 흡입력이 좋네. 말이 이렇게 안 나오냐 오늘. 흡입력이 좋네요. 아, 저 어떻게 올라가니? 허허. 묘사가 상당히 잔인해. 저 꼭지가 여기도 있네? 아까 그 녀석인 것 같은데? 올라가는 수밖에 없군. 아, 왜 이제 갔다 오고 싶다. 내 본능이 저를 갔다 오라고 시키고 있어. 아씨, 갔다 오지 말걸. 하이고 맙소사. 여자애를 찾는 세상은 아직 구원받을 수 있다. 그녀를 찾아라. 상태 효과. 어이씨. 모스트스럽네요. 겁먹음, 경계, 이상, 기절, 울음. 울음은 시야를 흐리게. 분노 빡치면 뭐가 다른 거지? 저장하고 갔다 오자, 다시. 지금 체력이 좀 떨어져 있거든? 이거. 봐도 돼. 야, 이거 근처에 그거 없니? 아, 저기, 이게 왜, 근데 전투일 것 같은데? 모닥불도 없네. 아, 모닥불 있으면 쉴수 있는데. 그렇지. 아, 제발, 저기 아니어라. 저기 아니었으면 좋겠다. 잠깐만, 얘기 좀 하고 해. 괜히 혼자 설쳤다가 뺏긴다. 이 근방에 폭풍이 밀려오고 있는 것 같구만. 아까 그 녀석 아니네요. 피곤해 보이는구만. 배고픔감? 빈병이 있으면 내 수포를 조금 담아줄 수도 있네. 휴식이 필요하다면 내 텐트를 써도 좋네. 아, 좋았어. 여기서 쉰다. 가로수로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수프를 챙기고요. 빈병, 아, 뺏겼지. 맞다. 젠장. 여기서 쉽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방송하죠. 뭐야? 야, 씨.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SP가 하락했습니다. 운도 하락했어요. 내 기분도 하락하는구만. 야이씨, 거지 같은. SP는 뭐 크게, 아니, 이거, 상태. 스테이터스를 봐야 되나? 무기는 땀에 젖은 손목 밴드? 물 없어. 그런 거 없어. 운 20. 가자. 야씨,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덤볐어. 아, 더럽게 빠르네. 깜짝이야. 힌트, 응원. 야씨, 귀엽다. 응원 너무 많이 먹는다. 방어해야겠다. 방어를 잘했다. 응원이 회복인가봐. 나는 버프인 줄 알았는데, 회복인가봐. 응원이 힐인 것 같아요. 내 내장이 뒤틀렸어. 전투할 때 소리가 좀 크지 않나요, 응원이? 나만 그렇게 느끼나? 레벨업. 정보 주기. 정보 주기가 뭔지 모르겠다. 빈병이 있었어? 수프가, 우리 빈병이 없어서 수프를 못 가져가.
핀병이 없어 우린. 묵사발이나 있다. 아, 저 아저씨 확인 안 해봤다고? 어. 묵사발이나 있어. 렉스라고 써있죠? 야, 갈 길이 좀 많다. 벌집이 되어 있다. 왠지 저기 아이템이 뭔가 있을 것 같... 아씨, 올라가고도 싶고 여기저기도 가보고 싶고. 어, 저 빈병 있다. 이제 뛰어내리면 또 죽었구요. 저기 혹시 뭐야? 무슨 일 있었던 거지 방금? 아, 렉스가 아니구나. 렛츠 파인드 허리구나. 그녀를 찾자고. 어, 렉스인 줄 알았어. 내려가면 데미지 있겠구만. 어, 다행히 10 정도. 어? 빈병부터. 난 빈병이 필요해. 아, 젠장. 높네. 거지 같은. 벽에 붉은 해골 보이나? 란돈의 녀석들이 점령한 구역이란 소리야. 역 같은 건 말이야. 이 반경 몇 마일 안에서 가솔린이 있는 곳은 저기뿐이라는 거지. 매드맥스인가? 이래서야 소이 폭탄을 만들 수가 없잖아. 들어가면은 란돈의 식구들을 볼 수 있다는 거네. 먼저 올라갔다 오자. 아, 근데 저 위에 벌집이 있거든. 그리고 빈병을 먹으려면 참 여기 떨어져야 돼. 여기서 어쩔 수 없어. 네, 한글 패치가 됐습니다. 어, 비밀 동굴인가 봅니다. 원래는 한글 패치 안 돼 있었어. 뭐지? 아, 나 길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맨 위부터 갔다 오자. 이 왔다 갔다 하면 길이 굉장히 많네. 어, 상당히 불길했어. 저 위에 한번 보고 올게요. 빈병 먹었지? 스프 챙기자. 스프부터 가져가죠. 저거 넣고. 세계관은, 이 세계가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남자들만 세상에 남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길바닥에서 애기를, 여자아이를 주웠어.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내가 애지중지 키우던 그 아이가 납치된 것 같아요. 어? 닭새끼다. 꺼져. 내 놈들의 망할 전쟁 같은 건 딴 데서 하라고. 난 상관하기 싫으니까. 뭐지? 꺼지라는 거야? 말 걸면 삿대질하네. 저기로 올라가는 길은 없나? 여긴 안 되나? 안 되네. 여기 내려가봤자 저로 떨어지겠지? 아, 그럼 이제 건너가보자. 고고빨리님께서 별풍선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리로 가면 되나? 저쪽으로 가는 거.. 아, 여기 먼저 가자. 아이씨, 젠장을. 자, 이제 이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토미, 성냥 가지고 놀지 마라. 요 녀석, 애초에 그건 어디서 난 거냐? 그거 나한테 이런 씨양 원하는 게 뭔가? 어, 솔직히 말해보자. 난 아이를 찾고 있어. 여긴 내 고아원이야.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전부 버림받았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챙겨서 내가 얘네들을 챙겨주는 거야. 넌 무슨 일로? 도미? 불렀다. 불은 우리가 끌 테니까 당신 거기서 물 양동이를 갖다 주지 않겠나?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 아, 진짜 얘도 미쳐버리겠네. 그건 기름이 든 양동이였다고. 야, 이 쓰레기 같은 분들. 게임 센스가 상당히 정신 나갔는데?
야, 저거 알고 저기 처음부터 가는 사람 있었을까? 진짜. 미안해, 얘들아. 너무 늦어버렸어. 이건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가장 비극적인 일이야. 첫 번째 알려줘! 거기까지밖에 안 올려, 이 세상에. 사람을 그냥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네. 야, 여기는 너무 높아.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해. 이걸 로드해보자고? 로드해보자고? 여기서? 상당히 멀 텐데. 그래요. 어떻게 한번, 처음부터 물을 한번 저기 가져와보자. 궁금하잖아.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뭐야. 여기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조절할 수 있었구나. 괜찮아. 좋아. 타이틀 화면으로 갔다 와보죠. 우리가 이게 어디까지 갔다 온 다음에 저장한 거지? 렉스의 저 굴은 안 갔지? 하긴 근데 뭐볼거 없었잖아. 저 꼭대기 집 외에는. 그치? 렉스의 집은 안 보긴 했지. 빈병도 안한거 같아요. 오케이, 일단 여기 확인하고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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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못 내려가나? 그럴 리가. 빈병 안 먹고 저장했네요. 그리고 저 틈으로 가면 아까 그 애들을 만났었지. 기왕 이렇게 된거저 렉서의 굴도 한번 보고 오자. 오, 여기는 안 왔었지. 이봐, 너 괜찮나? 왜 그래? 코콜라 콜라지? 코콜라 콜, 코코크 콜라? 이름도 복잡해라. 갑자기 센티해지기라도 한 거야? 아니, 그냥 물어본 건데. 올 것이 왔군. 난눈좀 붙일게. 뒤에 화살 맞았죠? 잘 자, 올레이스. 루카스는 마지막 24시였다. 이 사람은? 뭔 일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패거리들이 여자를 쫓아가서 여길 지나가려고 했어. 그러니까 납치된 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분홍색 옷을 입은 대머리 남자와 초록색 옷을 입은 저 머리 스타일의 남자가 다리를 끊어버렸지. 무지하게 겁먹은 것 같이 보였어. 근데 갑자기 굉장한 헤어스타일의 한세 명이 여자애를 찾아냈어. 존나 미친 얘기 같지? 걔들은, 오늘따라 씨, 걔 속이. 걔네들은, 사람들은 모두 옛 공장에 있는 자기들 클럽하우스에 초대했지. 그애 무진장 못생겼었거든. 여자애 얘기하는 건데, 계속 못생겼다고 얘기 나오죠? 잠겼다. 저기, 저기에도, 왜 젖꼭지 표현을 읽고 항상 이렇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거야, 이 게임은? 얘도 그렇고. 가면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 일단 숲을 떠오고 여기를 한번 들어갔다 옵시다. 그 다음에 아이를 아까 같이 불태우지 않도록 하지. 길이 굉장히 많네, 게임이. 저장 한번 하고요. 여기도 빈틈이 있네요, 그리고. 육포가 있네. 담배네요. 육포가 아니고. 꼭 육포일 필요는 없구나. 여기는 어디지? 또 새로운 땅이 나타났어. 텀백. 텀백. 왜 이런 표지판을 보고 나면 안. 뒤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아이템 아니? 아니구나. 젖꼭지 보고 페페론이라고 한 거야? 암스트롱. 방어하죠. 야, 뱀이 이렇게 세. 야, 잠깐만. 야, 이거 도망가야 돼. 저못 싸워. 야, 이거 뭐야? 엄청 세.
야, 뱀이라고 써면 안 되겠다. 뱀은 안 되겠대. 딜이 미쳤어. 뱀이 왜 이렇게 쎄? 내 저기는 다시 가지 않으리. 요 담배만 챙기고 도망가야겠다. 뭐 주위를 갈망한다고 했지? 미친 뱀이네. 10 매거진 얻었습니다. 역시 은근히 10 데미지도 부담스럽네.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저길 어떻게 가지? 점프로 안 되는데 이거? 저기 분명히 또 길이 있었지. 아씨, 부담스러워. 10 데미지도. 아, 뭐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서. 야, 진짜 길 많다 이 게임. 머릿속에 길을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 와, 우리가 아까 전에 로드하기 전 길하고 또 다르죠? 또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났어. 중국인인가? 머리 스타일 변발 스타일인데? 저 친구도 페페로니가 굉장히 눈에 도드라지는구만. 반갑네. 내 이름은 네른 일세. 이 시대 최고의 역사가로 알려져 있지. 나는 원래 일세 관에서 그리고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방대한 양의 지식을 모았다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들어볼 텐가? 지루해. 편히 앉게 젊은이. 뭐야, 지루하다니까. 들려줄 얘기가 수두룩하다네. 나 지루하다고 했는데. 분명히 지루하다고 했는데. 모든 건 내가 대섬광이라 부르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지. 난 사별한 내 마누라랑 같이 앉아 있었어. 아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얘. 내가 봤을 땐 쓸데없는 얘기가 상당히 깁니다, 지금. 읽고 있어요, 저는. 다 그냥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쓸데없이 얘기하고 있어. 야, 이거 끝나지가 않아, 얘기가. 난 분명히 지루하다고 했는데. 닥쳐 임마. 떠나기 싫은 모양인데?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또 들려주지. 아, 제발. 너무 길어. 7월이면 끝내주는 달걀을 판다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더위를 폭죽처럼? 난 모르겠어. 좌우지간. 요점은 말이야. 어쨌든 나랑 내 아내 데일 스푸너, 뭐 정확히는 코니 스푸너가. 그래서 내가 바베큐 파티. 그날 파티 전에는 개인적으로 감자 샐러드를. 난 파티 전까지 TV를. 그리고 파티에 간 뒤로 신이 그녀의 영혼을. 어쨌든 파티에는 들어보게나. 대범함이란 당연히 내 마누라 휘핑크림, 감자 샐러드, 시브랄 단단히 홍구멍을 내줬지. 내 다시 저 사람이랑 얘기 하나 봐라. 쓰레기 같은 새끼. 저런 NPC를 놓나? 스킵도 안 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여기 쟤랑 말 건게 가장 큰 실수였다. 네, 오늘 어제 12시부터 오늘 밤 12시까지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나 아! 젠장. 조이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쯤 되면? 낮이랑 밤이 바뀌는, 어쩔 땐 낮이 끝이 보이지 않는데, 이 구름들은 말이지, 이 세상 천지에. 아, 됐네, 이젠 지겨운 얘기 그만. 언젠가 한번 나는 기다리던 중에, 평소에 나는 최근 라디오에서 젊은 여자였어. 어쨌거나 그 아이가, 아이에 관한 얘기 같아요.
잡지를 읽다가 천장에 뭔가 있다는 걸 느꼈지. 위를 살펴보니 물얼룩이 있더라고. 자네는 아마 의사라면 자기 사무실을, 아마 그는 자기 환자들의 편의보다는, 그리고 아마도 큼지막할 내 아내도 그런 몸매였다면. 크고 잘 익은 메론 같은. 마침 그때 천장에서 내 눈은 바닥까지 떨어지는, 잠시 나는 바닥에서, 그리고 갑자기 작은 꼬마가, 이 아이는 날 노려보고 있었지만 나는 바라보는, 나는 불편한 심정으로 그때서야 알아차렸다네. 내가 양말을 짝짝이로 실었다는 걸. 그 스릴 넘치는 대가로 조심하게 된 거지. 솔직히 자네는 좀 지루할 것 같아 보이는데 내 생각에 너랑 같이 가주는 게 좋겠구만. 해줄 얘기가 많거든. 불안합니다. 동료로 생겼다는 건 자체가 더 불안해. 은빛 갈기 늑대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씨, 별로 동료로 받고 싶지 않은데. 최악이야. 게임인데 캐릭터가 싫은 건 진짜 오랜만이야. 설마 너도 동료냐? 보드라워. 아, 제시. 제시? 나 좀 지나가게 해줄래? 저 뒤에 보드라워. 아, 제시. 아, 이 거지가. 아, 이상한 배 파몰았더니, 어? 끝도 없네 애들이 말이. 어, 밑에 빈병. 아, 이거, 아, 진짜. 아, 이거 뭐 집지를 못하니. 걸쳐서도 안 돼? 야, 내가 저거 하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 스킬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 저 위에서 혹시 떨어질 수도 없나? 아, 쓰레기야, 쓴 놈들. 따, 아, 젠장! 아, 이 게임은 빡치게 하는 요소가 군데군데 있군요. 요 정도가 아니 떨어질 수가 없어. 빈병만 챙겨가자. 야, 머릿속에 이 맵을 다 넣어야 된단 말이야? 거의 다크소울인데? 오빠. 야, 그 아이들 하고 올까요? 오, 궁금하잖아. 우리 그것 때문에 로드한 건데. 그거 좀 하고 옵시다. 어쨌든 여기 다 봤으니까. 어, 나도 떨어지면 나무에 걸릴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저장 한번 하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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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아까도 저랬나? 테리... 테리는... 자기 체력이나 회복시키면 좋겠는데? 발사, 논제, 힘, 방어. 아, 이게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아, 얜 총이 있네. 오. 어, 쟤. 야, 야, 잠깐, 뭐야. 쟤 왜 이렇게 쎄? 장난 아닌데? 어, 정보 주기. 동료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전투 팁을 푼다. 아,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알 수가 없네. 체력 회복부터. 논제는 뭐지? 동료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테크닉을 가르쳐준다. 불안하다. 발사. 야, 체력 회복! 너무 안 찬다, 체력 회복. 적당히 차야지. SP 증가라고 써 있습니다. 아, 그러네, 밑에. 어, 이걸 먼저 쓰면 SP를 채워줄 수 있었네. 자기 거 10을 줄여서, 마나를 드레인 시켜준 거구나. 500. 아, 이거 500은 너무 크다, 야. 방어. 이번에 잡아야 되는데. 아, 이번에 못 잡았어. 어, 뱀보단 싸울만 합니다. 뱀이 최악이었어. 야, 이쯤 되면 죽을 때 되지 않았니? 굉장히 세네. 딱 죽지 않을 만큼만 세네요. 체력이 몇이야? 왜 이렇게 세, 이거? 상대가 체력바를 볼 수 있나? 안 나와요. 어? 야, 200 데미지다. 다 떡 좀 쳐보자고 한 짓이었어. 상당히 이 게임 도트 게임이지만 거친 게임이야, 이게.
레벨업하면 체력이 차는 것도 아닌 것 같지? 어이, 이게 뭐지? 아, 전리품 보관 소리구나.